오후장에 좀 공략해 볼 만한 주의 깊게 봐야 할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또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좀 늦어지던데 그중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M2I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예. 일단 지금 이 회사는 보통 이제 스마트 공장, 스마트 공장에 대한 솔루션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스마트 HMI라고 하는 또 인간과 기계와의 어떤 만남은 쉽게 말씀드리면 입력을 하고 기계가 움직이는 이런 단계죠. 이런 쪽과 함께 스마트 스카다라고 하는 또 원격 감시 제어나 데이터 수집 시스템, 이런 쪽도 공장에서 바로바로 확인을 하고, CCTV 개념은 아닙니다. 예. 이번에는 좀 더 고급화하는 개념으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거기서 맞게 또 적응할 수 있게 이렇게 바꿔주는 여러 가지 시스템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공장 자동화, 특히 로봇 쪽이죠. 로봇과 공장 자동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는 가운데 이에 따른 변화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가에 대해서, 특히 실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모습들을 이어가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실적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2018년도 이후에 실적은 계속 확장세로 나가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트렌드가 자동화가 가고 있다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게다가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한 96억대로 작년 한 해치에 한 거의 90% 가까이 이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4분기까지 가세 되면 작년보다 더 실적이 좋겠네요. 이런 꾸준한 실적 쪽에서 재무구조 상당히 우량하고요. 이런 단계에서 시총이 한 1,5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올해의 실적까지 반영하게 되면 레벨업을 시도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가격은 좀 정체입니다. 한번 지난 9월 달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여러 가지 수주와 관련된 얘기들 때문에 주가는 한번 환호를 했지만, 그 뒤로도 실적은 계속 잘 나오는 게 확인됐는데 주가만 정체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중요한 저항권 쪽에서 이제 안착을 시도하는 만큼 아마 한 9,000원대, 9,100원에서 9,000원 사이 정도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지난 고점권과 연결될 수 있는 가격대 11,000원대 정도를 목표가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8,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M2I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1.57%대 강세고 9,0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보시면 메이저의 수급들도 괜찮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11,000원까지 또 제시를 해주셨고요. 매수 시점은 8,900원으로 조금 더 눌림목이 나왔을 때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이시네요. 손절 라인은 8,000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2I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